안녕하세요. 트레인 포 리딩의 츠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바디빌더는 카이 그린입니다. 카이 그린은 2005년도에 프로 전향 이후에 2007년도에 숀 레이의 콜로라도 프로쇼에서 첫 우승을 기록합니다. 물론 그가 2006년도에 프로쇼를 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2006년도에는 별다른 특별한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카이 그린의 포징을 보시면은 지금처럼 굉장히 특이한 포징을 짓고 있죠. 물론 바디빌더로서 보여야 할 근육의 모양도 잘 보이고 있지만 포징 자체가 댄싱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정신사납고 조금은 산만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트포이는 불호에 가까운 포징 방식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콜로라도 프로쇼 이후 카이 그린은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포징이 특별해서 주목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의 몸에서 바디빌딩 전문가들은 포텐셜을 확인했겠죠. 카이 그린은 올림피아에 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올림피아로 갈수 있는 치킨권을 땄음에도 불구하고요. 근육의 모양은 훌륭하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있는 카이 그린이겠죠. 2008년도에 카이 그린은 5월달에 뉴욕 프로에 출전해서 바로 우승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카이 그린은 2008년에도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건데 카이 그린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올림피아에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도보다 조금 더 커진 사이즈와 성숙도 높은 컨디셔닝을 가져온 카이 그린이었지만 여전히 미스터 올림피아의 거대한 선수들과 붙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카이 그린은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해서 탑10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해서 세계적인 탑레벨의 선수들과 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카이 그린이 현재의 모습처럼 우락부락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곡선을 살릴 줄 아는 올드스쿨한 느낌도 가지고 있었죠. 카이 그린은 2008년도에는 사이즈를 채우는 데 주력하고 2009년도에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2009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카이 그린은 우승을 기록합니다. 물론 만만한 라인업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좌측에 빅터 마르티네즈가 3위를 기록하고 우측에 브랜치 워렌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놀드 클래식의 라인업은 막강하였습니다. 카이 그린은 2008년도보다 훨씬 더 커진 사이즈와 동시에 컨디셔닝 역시 수준이 굉장히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컨디셔닝과 사이즈면은 카이 그린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고, 카이 그린은 피리스, 시니엘을 상대로 조금 더 앞선 4위를 기록합니다. 물론 1위는 제이 커틀러, 2위는 브렌치 워렌, 3위는 덱스 잭슨. 카이 그린이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하자마자 그들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 데뷔해서 굉장히 월등한 선수들과 겨뤄서 4위를 기록한 카이 그린에게 많은 사람들은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 그린은 2010년도에는 또다시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 출전합니다. 그곳에는 카이 그린의 미래의 라이벌인 피리스가 같이 출전을 하였죠. 카이 그린은 2010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컨디셔닝과 사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피리스를 상대로 논란의 승리를 거뒀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이 그린의 사이즈가 피리스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우측에 보시는 사진만 봐도 카이 그린의 넓이가 피리스에 비해서 월등히 넓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올림피아에 이어 2010년도 아놀드 클래식까지 카이 그린은 피리스를 상대로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 그린은 9월에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 보여줬던 월등한 컨디셔닝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계단 내려간 7위를 기록합니다. 카이 그린에겐 굉장히 실망스러운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었겠죠. 이와는 반대로 카이 그린에게 2위를 기록했던 피리스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제이 커틀러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의 앞으로의 미래가 교차되는 상황이었죠. 2011년도 카이 그린은 5월 달에 뉴욕 프로에 출전합니다. 또다시 뉴욕 프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미스터 올림피아 탑3의 자리에 다시 한번 오른 카이 그린은 피리스와 제이 커틀러의 벽을 넘지는 못합니다. 물론 카이 그린의 모습이 그들을 상대하기에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카이 그린은 사이즈가 2010년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나왔으면 물론 컨디셔닝 역시 2010년도의 수준 높은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이 그린의 미스터 올림피아 3위에 대해서 적어도 카이 그린이 제이 커틀러를 앞선 2위를 받았어야 하지 않았냐고 말을 할 정도로 카이 그린의 모습은 훌륭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올림피아 애프터쇼에서 쉐르 클래식 카이 그린은 그곳에서 또다시 3위를 기록합니다. 제이 커틀러와 피리스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사이즈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벽을 넘지 못했죠. 2011년도에 카이 그린은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갖춘 완벽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저 트포이가 가장 선호하는 모습이죠.
201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탑2입니다. 제이 커틀러는 은퇴를 하고 피리스와 카이 그린이 남아있죠. 이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제너레이션 아이언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피리스와 카이 그린은 여러 번 두 선수가 같이 포징을 하면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그만큼 심판들이 어느 선수가 더 좋았는지 고르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카이 그린은 2011년도보다는 조금 더 작아진 모습을 가지고 나왔고요. 컨디셔닝 역시 수준이 훨씬 더 2011년도보다 좋았습니다. 피리스를 상대하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컨디셔닝이라고 생각한 카이 그린의 전략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작년보다 무뎌진 컨디션의 피리스였지만은 카이 그린을 1점 차로 이기게 됩니다. 물론 이 경기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피리스의 볼륨감은 카이 그린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것이었습니다. 심판들은 비슷한 컨디셔닝의 수준일 때 피리스의 볼륨감을 카이 그린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쳐줬던 것이죠. 3위부터 10위까지의 선수들보다 월등히 앞서는 모습의 두 선수를 보고 많은 비평가들과 팬들은 앞으로 피리스와 카이 그린이 지속적으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피리스에게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카이 그린의 전략은 2013년도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이 그린은 30파운드의 근육, 즉 13에서 14kg의 근육을 2012년도보다 붙여서 나왔습니다. 물론 컨디셔닝의 수준이 2012년도보다 떨어졌지만 사이즈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에 카이 그린의 사람들은 기대를 금치 못했죠. 하지만 카이 그린은 2013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또다시 피리스에게 패하고 맙니다. 피리스 역시 엄청난 볼륨감을 살리고 컨디셔닝의 수준은 2012년도보다 더 좋아진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카이 그린이 상대하기에 조금은 벅찼습니다. 2013년도부터 카이 그린에 대한 논란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이 그린이 2012년도에 보여줬던 아름다운 쉐입에서 많은 양의 근육을 붙이면서 복부 근육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죠. 실제로 카이 그린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복부 근육을 그대로 튀어나온 채 노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역시 피리스를 상대하는데 오류를 남겼겠죠. 2014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카이 그린은 또다시 2위를 기록합니다. 두 선수는 프레스 컨퍼런스, 즉 시합이 열리기 전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꽤나 큰 다툼을 한번 치렀습니다. 피리스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때 카이 그린은 말을 끊은 채 본인의 이야기를 늘어놨죠. 피리스 입장에선 굉장히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시합장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두 선수가 다투자 데니스 울프를 두 선수 사이에 놔두는 일도 있었죠. 카이 그린은 피리스에게 또다시 패한 뒤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천천히 준비하던 카이 그린이었지만 2015년도 8월쯤 카이 그린은 갑자기 올림피아에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던 피리스와 카이 그린 쇼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카이 그린은 2015년도를 통째로 쉰 뒤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 출전합니다. 그곳 라인업은 평소에 카이 그린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선수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무난한 카이 그린의 승리를 점쳤지만 세드릭 맥밀란은 카이 그린을 굉장히 압박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프리저징으로 시합 최초의 평가입니다. 카이 그린은 이 프리저징에서 세드릭 맥밀란을 상대로 신체적인 점수에서 오히려 뒤처졌습니다. 카이 그린 점수표가 공개되자 꽤나 큰 충격을 받았겠죠. 카이 그린은 파이널과 포징 라운드에서 세드릭 맥밀란을 이기면서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5에 단 한 차례도 들지 못했던 세드릭 맥밀란에게 프리저징에서 신체적인 면에서 패배했던 카이 그린은 꽤나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카이 그린은 보디빌더로서의 복귀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16년도부터 현재까지 카이 그린은 시합이 아님에도 300파운드 가까이 되는 체중을 유지하고 인증까지 해왔습니다. 그 말은 언제라도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도 팬들은 미스터 올림피아에 카이 그린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이 그린은 이제는 팬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드포이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